여러분은 도시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높이 뻗은 건물들이 즐비한 빌딩 숲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회귀라든 모양의 건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도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조금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색상을 살려 다양한 건축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슈퍼콘크리트의 상용화가 머지않았기 때문입니다. 슈퍼콘크리트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 콘크리트와 달리 시멘트와 모래만으로 만들어진 콘크리트입니다. 하지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초고강도를 자랑하는데요. 보통 교량과 아파트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20에서 40 메가파스칼, 하지만 슈퍼콘크리트는 200 메가파스칼로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4배에서 5배나 강한 압축 강도를 지닙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500원짜리 동전 면적만큼의 슈퍼콘크리트가 1톤 무게의 트럭 5대의 무게를 거뜬히 버티는 셈인데요. 콘크리트의 기본 재료인 굵직한 자갈이 빠졌음에도 더 튼튼한 슈퍼콘크리트. 그 이유는 바로 시멘트와 모래 사이의 공극을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나노제로, 마이크로제로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은 시멘트와 골재 사이의 공극을 메꾸기 위해서 충전자라는 특수한 혼화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 집에 이제 토담집에 가보면 뚝에다가 볏짚을 사용하는 원리와 비슷한데요. 저희들은 이제 콘크리트 속에 그 강섬유라는 강한 이제 철심을 넣어서 이제 인장강도하고 힘강도를 높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섬유는 인장력과 휨 강도를 높여 구조물의 내구성을 최대화시켜주는 중요한 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극을 최소화한 슈퍼콘크리트,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적의 배합 비율과 제조기술 개발로 기포 발생을 제거한 슈퍼콘크리트는 촘촘하게 메워진 만큼 수분과 염분, 이산화탄소 등 각종 유해물질의 침투에도 강한데요. 강한 수압의 물을 사용하는 가축시설, 화학약품을 처리하는 산업현장, 염분 피해를 보기 쉬운 해안가의 구조물을 만들어도 200년 이상 수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강도를 넘어 초고강도를 자랑하는 슈퍼콘크리트는 강하면서도 유연합니다. 반죽질기라고 할 수 있는 콘크리트 슬럼프가 높아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콘크리트 하면 떠오르는 회색이 아닌 다양한 색상은 물론 별도의 다짐 작업 없이 복잡하고 세밀한 형상의 구조물을 구현할 수 있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부에 있는 교량입니다. 슈퍼콘크리트를 활용한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차이, 한눈에 보이시죠? 이외에도 개발 후 다양한 곳에 적용돼 건축구조물의 안정성과 미적 가치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슈퍼콘크리트.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곳에서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가능했던 건 아닙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저가형 슈퍼콘크리트는 3배에서 4배, 최고급 슈퍼콘크리트는 10배가량 높은 가격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좋은 건 알지만 여기저기 활용하기에는 망설여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강섬유를 일단 국산화시키고요. 크기가 다른 강섬유를 잘 섞어서 인장강도를 기존에 보다 한 1.5배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장강도를 향상시키면 동일한 인장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강섬유의 사용량을 낮출 수 있었고요. 시공성을 향상시켜서 고가의 화학혼화제를 줄이는 방법으로 제조원가를 낮췄습니다. 오랜 시간 연구를 거쳐 슈퍼콘크리트 상용화의 포문을 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동안의 노력이 국내외 다양한 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슈퍼콘크리트는 다양한 구조물에 지금 적용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춘천대교입니다. 일령도 힐링스테이 코스모스 리조트에 적용이 됐고요. 미국의 호카이 브릿지, 미얀마의 고속도로상의 교량에 적용이 됐고요. 지금 현재 그 세계에서 가장 긴 콘크리트 사장교인 고덕대교도 적용 중에 있습니다. 슈퍼콘크리트의 진가를 알아본 해외 국가 중에서도 미얀마,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는 앞으로 슈퍼콘크리트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동남아는 지금 그 경제성장이 꾸준히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함께 이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인프라 구축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요. 슈퍼콘크리트를 적용하면 10% 이상의 공사비를 줄일 수 있고요. 내구성이 향상돼서 수명이 200년이 향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 비용을 5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슈퍼콘크리트로 교량을 시공할 경우 교량의 단면 높이는 줄이고 그만큼 다량의 물을 통과시킬 수 있어서 홍수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슈퍼콘크리트의 1차 개발에 성공했지만 더 많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슈퍼콘크리트를 이용한 사장교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고 반대했던 일, 그 일을 뚝심 있게 밀어붙여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좋은 기술에 대한 믿음과 이런 기술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덕분에 건설 신화의 주역으로 우뚝 서게 된 건설현과 대한민국, 이들이 만들어갈 대한민국 건축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